GitHub을 단순히 코드를 관리하는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고, 프로젝트 전반에 일어나는 모든 거를 GitHub 하나만 가지고 관리를 해요. 안녕하세요. 개발자의 품격 승원고입니다. 오늘은 한 시간 만에 끝내는 GitHub 입문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GitHub은 코드를 관리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코드 관리는 크게 코드 버전 관리, 뭐 코드 배포 관리, 협업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GitHub은 단순히 코드만 관리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뭐 진도 관리나 뭐 이슈 관리나 심지어 회의록까지 모두 GitHub 하나만 가지고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GitHub은 굉장히 유용하고 여러분들 실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러한 어떤 코드를 관리하기 위해서 전 세계 가장 많은 개발자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GitHub가 무엇인지 정의를 한번 볼 건데. 위키백과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GitHub는 분산 버전 관리 툴인 Git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웹 호스팅 서비스다라고 나와 있어요. 분산 버전 관리 툴인 Git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한다고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Git은 무엇이냐? 보시면 역시나 위키백과에 나온 얘긴데, Git은 컴퓨터 파일의 변경 사항을 추적하고 여러 명의 사용자들 간에 해당 파일들의 작업을 조율하기 위한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소스 코드 관리에 주로 사용되지만 어떠한 집합의 파일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미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미 경력이 있는 개발자분들은 이 말의 의미 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한 초보분들께서는 잘 이해가 안될수 있을 거거든요. 일단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릴 거니까 쭉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가장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GitHub 계정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GitHub 계정은 여러분들 여기 자 GitHub.com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GitHub.com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계정이 없는 분들은 사인업을 통해서 GitHub 계정을 좀 만들어 주세요. 저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만들었다는 가정하에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미 계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인 인 버튼을 눌러서 일단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고요. 자, 이렇게 계정 다 만드셔갖고 여기까지 로그인을 하셨으면은 저희가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여기 보시면 레파지토리라고 나와 있거든요. 레파지토리를 만드는 건데, 레파지토리는 뭐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하나의 프로젝트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아니면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다, 특정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 할때그 하나하나의 서비스와 1대1 되는 게 레파지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레파지토리 하나에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1대1 대응으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하나의 레파지토리로 만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New 버튼을 눌러서 레파지토리를 만들 거고요. 레파지토리는 이렇게 할게요. 그냥 GitHub 테스트 레파지토리라고 이름을 지을 거고요. 레파지토리 네임에 이렇게 적어주시고, 디스크립션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있으면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제가 뭐 이렇게 넣을게요. 뭐 DV lecture for GitHub test라고 할게요. GitHub이라고 할게요, 그냥. 그리고 여기 옵션에 보시면 public하고 private 있는데, public이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만든 레파지토리에서
내가 앞으로 구현하게 될 코드를 공개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누구나 여러분들 레파지토리에 접근해서 여러분이 작업하고 있는 거를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라이빗이라고 하면은 권한 있는 사용자, 여러분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만들게 된 레파지토리에 권한을 줘서 권한이 있는 사람만 이 레파지토리에 접근 권한을 갖게 됩니다. 저희는 일단은 퍼블릭으로 해서 만들 거고요. 그리고 만들 때 옵션이 있는데, 일단 옵션이 세 가지를 다 선택할 거예요. 리드미 파일이란 건 뭐냐면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파일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git ignore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그 프로그램 코드는 여러분 로컬에서 개발을 하고 이 GitHub으로 원격으로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의 로컬에서 개발하는 파일 중에서는 만약에 Node.js를 쓰는 경우에는 뭐 npm 모듈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환경 변수에 해당하는 그런 파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레파지토리 원격 GitHub으로 올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이 git ignore라는 파일에 여러분들이 이 원격으로 올리지 않을 파일을 정의를 하면 그 파일들은 올라가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역시 좀 이따가 제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choose your license라는 걸 선택을 하면은 여러분이 프로젝트에 어떤 라이센스가 있다면 그 라이센스 문서를 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일단 선택을 하고 그냥 MIT 라이센스로 하나 할게요. 그리고 create repository라고 버튼을 누르면 자, 기다리시면 이제 레파지토리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보시면 자동으로 라이센스 문서 그리고 readme.md라는 이 문서가 나왔어요. 보시면 readme.md가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이 프로젝트 이 주소 상단에 보시면 이 프로젝트 주소가 있거든요. 주소로 들어왔을 때 보통은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이 프로젝트는 어떤 코드들을 포함해 하고 있고 사용법은 어떻고 이런 다큐멘테이션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보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readme.md 파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 라이센스를 클릭을 하시면 제가 아까 MIT 라이센스로 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영문으로 해서 MIT 라이센스가 뭐다라는 거를 자동으로 이렇게 문서가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레파지토리가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레파지토리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우리는 이 GitHub 이 서비스 URL 안에서 뭔가 작업을 할건 아니고요. 실제 우리가 그 프로그램 코드를 개발할 때 사용하게 되는 환경을 똑같이 만들어서 작업을 할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스트리라는 프로그램 툴을 이용을 해서 GitHub을 관리를 하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GitHub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서 이런 구글 같은 데서 GitHub을 검색을 하시면 많은 기술 블로그가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그 기술 블로그에서는 GitHub의 어떤 기본 사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커맨드 명령어, 이 터미널에서 커맨드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뭐이 코드를 올리고 코드를 받고 코드를 수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사용법을 알려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그런 커맨드를 이용할 건 아니고요. 소스트리라는 그 GUI 기반의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 뭐 워드나 엑셀 같은 툴 설치하면은 그런 게다 GUI 기반이잖아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 그래서 그 기반인데 소스트리도 그 기반이고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직접 커맨드로 입력하는 게 아니고 버튼을 통해서 GitHub을 관리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GitHub의 어떤 기본 사용법, 기본 개념을 알려드리기 전에 우리는 이제 먼저 소스트리를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스트리를 설치를 할 텐데 소스트리는 여러분 소스트리라고 일단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해서 보시면 여기 www.sourcetreeapp.com이라고 있어요. 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일로 들어가시면 되고 들어가시면 첫 페이지에 아마 저 같은 경우에 맥을 쓰기 때문에 다운로드 포맥 OSX라고 나와 있고요. 여러분이 만약 윈도우를 쓰고 싶으면 다운로드 포 윈도우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다운로드를 해서 설치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건 아니고요.
이 설치하는 과정 중에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있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 툴 다운로드 해서 그냥 쭉쭉쭉 넥스트 해서 설치 끝나는 개념이 아니고요. 유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까 여기 구글에서 제가 소스트리라고 검색하면은, 밑에 보시면은 소스트리 설치 방법에 관련돼갖고, 이 블로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소스트리는 직접 한번 설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한 시간 만에 끝내는 GitHub 입문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한 시간 만에 제가 필요한 내용들을 다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미 기존 블로그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설치가 끝났다면은 여러분 소스트리를 실행시켜 주시고요. 뭐 예를 들면 처음 설치하셨으면은 여러분 소스트리 아이콘 두번 클릭해서 열으셔도 되고, 저처럼 그냥 소스트리 맥에서는 검색해서 열시면 돼요. 일단 열어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로컬이란 버튼하고 원격이란 버튼이 보여요. 이두 개의 버튼이 보이거든요. 자, 로컬이란 버튼은 여러분 PC에 지금 만들어진, 그러니까 한마디로 GitHub에 있는 레파지토리를 여러분 PC랑 연동시켜서 가져와 있는 그런 레파지토리 리스트가 보일 거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 PC에 있는 폴더, 프로젝트 폴더 하나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원격은 GitHub에 있는 레파지토리 리스트가 보여요. 자, GitHub에 있는 레파지토리 리스트가 보이거든요. 여러분 뭐 나중에 실제 GitHub을 계속 쓰다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레파지토리를 만들게 되는데, 그 모든 레파지토리가 여러분 PC에 있진 않을 거예요. 물론 다 있을 수도 있는데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이제 가져다가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격에는 모든 레파지토리가 있고, 로컬에는 내가 원격에 있는 거를 연동해서 갖고 와 있는 레파지토리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원격을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우리가 만든 이름 있죠? GitHub 테스트라고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나오거든요. 여기서 클론 버튼을 누르시고요. 클론 버튼을 누르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관리하시는 여러분 그 프로젝트 폴더에 넣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GitHub이랑 폴더를 만들었고, 그 안에 지금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GitHub 테스트, 일단. 이렇게 제가 원하는 폴더 안에 지금 넣을 거예요. GitHub 테스트. 그리고 클론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쭉 해서 갖고 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미 다 갖고 왔고요. 실제 여기 가보시면 아까 금방 제가 만든 그 폴더가 보이고,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지금 GitHub에 있는 파일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 만들어진 상태가 돼요. 보이시죠? 그리고 소스트리에가 이런 화면으로 변경이 됐어요. 이게 하나 더 띄워졌죠? 원래 얘만 보였었는데. 그래서 얘가 결국 앞으로 우리가 배울 코드를 갖고 오고, 코드를 넣어주고, 뭐 커밋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해주는, 버튼 눌러서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됐고요. 자, 일단은 저희가 이 소스트리를 사용하는 법에 앞서서 간단한 이제 GitHub 개념을 좀몇 가지 알고 또 넘어갈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소스트리를 설치를 했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코딩 작업은 원격에 직접 붙어서 작업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로컬 PC에서 일단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자, 보시는 것처럼 이쪽이 여러분은 로컬, 여러분 PC라고 보시면, 여러분이 특정 그 파일을 하나 열어서 작업을 할 거잖아요. 뭐 그런 코드를 짜겠죠. 만약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작업하고 있는 게 index.html이다. 그러면 이 코드를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특정 시점마다 우리가 커밋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커밋은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자, 직접 일단은 코드를 하나 열어볼게요. 저는 개발 툴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코드를 열었고요. 여기서 아까 우리가 만든 레파지토리를 오픈을 하겠습니다.
자, GitHub 테스트라고 있죠. 네, 열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 제가 뭐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할 건데 index.html이라고 일단 생성을 할게요. 생성을 했고, 자, 여기에 HTML 기본 템플릿 포맷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H1이라고 하고, 뭐, 자, hello GitHub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 파일을 하나 만든 상태에서 여러분 아까 우리 소스트리 있죠? 소스트리 열어보시면 여기에 갑자기 기존에 없던 파일 상태 index.html이라는 게 기존에 이 GitHub 테스트 폴더 밑에 없었는데 신규로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떠요. 그리고 파일 내용은 이렇다라고 뜨고 그리고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 커밋이 필요하다고 커밋 버튼이 이렇게 하나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 아까 다시 이 문서로 가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짜게 될 거잖아요. 코드를 짜게 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GitHub 같은 소스 관리 툴, 버전 관리 툴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결국 갖게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완성한 index.html의 마지막 코드, 마지막 버전만 여러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동료 개발자들한테 공유를 하더라도 이 파일을 보내게 되고 결국 그 동료 개발자들도 마지막 파일을 갖게 돼요. 그 과정 중에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코드가 만들어졌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든 이 파일, 이 코드, 프로그램 코드가 잘못되었다면은 어디까지 정상적으로 되다가 어디에서부터 잘못이 됐는지 어떤 추적이나 기존에 어떤 코드가 이렇게 변경이 되는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GitHub 같은 이제 소스 코드 버전 관리 툴을 이렇게 쓰면은 가장 여러분들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커밋이라는 거예요. 이 커밋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하나의 파일, 이 파일이 되게 단순한 프로그램 코드면은 여러분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이 짜는 이 프로그램 코드가 이 파일 하나에 있는 프로그램 코드가 굉장히 복잡하고 긴 경우도 있거든요. 뭐몇 시간 만에 안 끝나고 뭐 며칠 혹은 프로그램 코드 하나가 뭐한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여러분 짜고 있는 프로그램 코드를 특정 주기로 커밋이라는 걸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자 커밋을 하는 순간 이 GitHub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커밋했을 때그 시점의 코드를 따로 저장을 해놔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시점에 커밋을 한번 한다고 칠게요. 여기서 제가 만약에 이거 선택을 누르고 커밋을 하는데 커밋을 할 때마다 커밋 코멘트를 남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코멘트는 이렇게 제가 만드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업데이트라고 하고 예를 들면 H1을 H1 추가라고 이렇게 해놓을게요. 예를 들면 그리고 커밋 버튼을 눌렀어요. 커밋을 누르시면 일단 커밋에는 사라지고 이 푸시에 대해서 이제 1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 푸시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커밋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기에 프로그램을 하는데 뭐 H2라고 또 추가가 됐어요. 예를 들면 H2 그리고 이 밑에는 뭐 서브 타이틀이라고 하나 해놓을게요.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여기 커밋 또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물론 이 저처럼 한줄한줄할 때마다 커밋을 추가하진 않아요. 특정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아이 정도 주기로 프로그램이 이 정도 코드 이 정도까지 짰으면은 커밋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 상태를 기록을 해야 되겠다. 그 시점에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기능 단위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특정 시간 뭐 예를 들면 날마다 매일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을 한다는 생각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능 단위로 하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소속돼 있는 그어뭐 회사나 어떤 특정 뭐 단체나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그 그룹의 어떤 이런 커밋 주기를 아마 규칙을 정할 거예요. 아, 우리는 뭐 펑션 단위로 하자, 아니면 하루에 한번 하자, 아니면 하루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번꼭 커밋을 하자라고 아마 할 거거든요. 그 주기에 맞추시면 돼요. 또 하나 커밋이 생겼는데,
제가 그냥 또 이렇게 커밋을 넣을게요. 서브 타이틀 추가라고 해서 커밋을 한번 했어요. 지금 커밋 두번 했잖아요. 보시면은 푸시에 2라고 떴어요. 지금 우리 로컬 PC에 커밋을 두 번을 해서 우리가 원격에 있는 우리 레파지토리로 올릴 수 있는 게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협업하는 개발자가 있을 때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혼자 개발하더라도 심지어 레파지토리를 혼자 쓰고 혼자 개발하더라도 이 커밋을 되게 특정 주기로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보시면 마스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커밋했던 게 여기 보시면 그래프로 해서 히스토리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는 H1이 추가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브 타이틀이 추가됐다. 추가된 부분들이 되게 쭉쭉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개발자들이랑 협업을 하고 제가 그 개발자들을 이제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어떤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우리 특정 서비스를 만들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특정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을 때그 여러 명의 개발자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짜고 있고 오늘 어떤 작업들을 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때, 기존에는 뭐 직접 다 물어봐야 되거나 개발자들한테 직접 아니면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나한테 보내준 파일을 일일이 열어갖고 어디까지 개발해야 될지 이렇게 봤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만 보면은 이 작성자가 누구고 그리고 그 사람의 남긴 커멘트를 보면은 어떤 작업들을 했구나 바로바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 커밋을 만들 때 룰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대괄호로 뭐 업데이트다 아니면 뭐 이니셜이다 아니면 뭐 픽스다 여러 가지 기준 어떤 우리만의 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대괄호만 봐도 얘가 어떠어떤 것들을 했겠구나라는 게 짐작이 되고, 그리고 여기 커밋에 남기는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접 상대방의 코드를 이렇게 봐야 될 수도 있지만, 이 커밋의 내용만 명확하게 여러분들 잘 작성해 주시면, 이 내용만 봐도, 이 개발자는 오늘 이런 걸 했구나, 저 개발자는 이런 걸 했구나, 그런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커밋이라는 거는, 사실 저는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개발자의 일기랑 똑같다고. 내가 오늘 어떤 것들을 했는지를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을 일기장처럼 한 번에 하나로 남겨서 끝나는 게 아니고 특정 시점마다, 특정 주기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남겨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침밥을 먹었는데 아침밥을 이러이러한 걸 먹었어. 커밋을 한번 남기고, 오전에는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어. 또 커밋을 한번 남기고, 점심은 누구랑 이런 걸 먹었어? 또 커밋을 남기고. 저는 사실 커밋을 되게 자주 남기는 스타일이거든요. 보통은 개발자들한테 제가 권고하는 건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커밋을 남기라고 해요. 한번 정도는. 근데 저는 하루에 한 번보다 좀더 많이 남겨요. 특정 어떤 기능 단위로 기능이 완성이 될 때마다 꼭 커밋을 남기거든요. 그래서 이 커밋이라는 거는 그렇게 특정 상태를 내가 짜고 있는 프롬 코드 상태를 저장하는 거고, 이렇게 해두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막 이렇게 개발을 해서 개발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특정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럴 때는 예를 들면 그 시점에 커밋을 갖고 그 시점으로 자 코드 뭉치 되돌리기라고 여기 보시면 있거든요. 이렇게 코드를 그 시점으로 되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코드를 되게 여러분이 뭐 이렇게 작업을 막 하다가 예를 들면은 커밋을 했어요. 근데 그 코드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은 예전 시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예전 시점을 여러분이 만약에 운 좋게 만약에 여기서 뭐 프로 코드 되돌리기 해갖고 돌릴 수도 있지만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커밋 주기를 자주 해놨으면은 여러분이 만들었던 그 커밋 주기로 바로 코드를 되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큰 장점이고, 그리고 내가 완벽하게 프롬 코드를 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커밋 주기마다 내 동료 개발자들이 같이 보고, 이번엔 부분들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좀 되돌려야 될것 같아. 좀 잘못된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협업하고 있다면은 동료 개발자들이 나의 어떤 커밋 내용만 봐서 또, 내 동료 개발자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알수 있게끔 해주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자, 커밋은
여러분이 특정 주기마다 커밋을 해줘야 되고, 커밋을 할 때마다 그것을 실행한 그현 상태의 코드들을, 그때 상태의 코드들을 이 GitHub이 다 관리할 수 있게끔 해줘요. 그래서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고, 여러분이 언제든지, 아, 이때는, 이 커밋했을 때는 어떠한 코드까지 들어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GitHub에 대해서 리프레시를 한번 해볼게요. 리프레시를 해도, 우리는 index.html이라는 걸 추가를 했지만, 이 GitHub, 이 원격에는 안 올라가 있거든요. 아직 원격에 없고, 여러분 로컬에만 이 상태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얘를 푸시를 한번 해볼게요. 푸시 버튼을 누르면, 나중에 제가 곧 이제 브랜치라는 개념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브랜치를 여러분 모르는 상태니까 일단 그냥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서 푸시를 일단 확인을 버튼 눌러서 모든 태그를 푸시를 하면은 올라가고 있어요. 자, 푸시해서 올라갔고요. 이제 푸시할 게더 이상 없다라고 상태가 변화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번더 GitHub 화면 리프레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index.html이 추가된 게 보여요. 그쵸? 그리고 이 index.html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최종 코드는 여러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쵸? 근데 여기 보시면 history라고 있어요. history 버튼 눌러보시면 두 번의 커밋이 있고, 각 커밋마다, 제일 첫 번째 커밋을,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제일 처음 커밋할 때랑, 어떻게 지금 달라졌는지, 서브 타이틀 추가됐잖아요. 제일 처음 커밋했던 H1 추가로 들어가시면, 제일 처음 여러분들이 코드를 커밋했던 상태가 보이고요. 두 번째 거 클릭하시면, 어떤 부분의 코드가 더 추가됐는지 이렇게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푸시라는 행위를 하면 여러분 로컬에 개발됐던 파일이 이 원격 GitHub으로 올라가는데 단지 최종 파일 하나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커밋했던 모든 상태가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로컬에서 이렇게 원격으로 푸시를 하는 순간 여러분의 어떤 로컬에 있던 이 파일과 그 커밋 상태 버전들이 같이 올라가요. 같이 올라가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의 개발한 코드를 원격에 있는 우리 GitHub 레파지토리로 이렇게 푸시를 하고 나면 여러분의 동료는 이 풀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새로 추가된 코드를 동료 개발자 PC를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개발했던 코드와 그 어떤 커밋했던 그런 상태들이 다 같이 여러분 개발자 PC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까 우리 푸시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화면이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 동료 개발자의 소스트리 화면이라면 여기 풀 있죠. 풀에 요 풀에 2번 2라는 숫자가 딱 띄게 돼 있어요. 아, 너가 이제 원격에 너의 PC와 원격에 있는 GitHub 레파지토리랑 다른 부분이 발생을 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동료 개발자가 이제 이미 푸시를 해서 새로운 코드가 존재를 하고 여러분이 풀에서 가져와야 될 코드가 이렇게 2라고 해서 땡겨올 게 생기 그 추가됐다라는 게 여기 보이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풀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그 코드를 여러분 로컬 PC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동료 개발자랑 코드가 계속 같이 공유가 되면서 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푸시를 할때그 마스터라는 곳으로 푸시를 했었는데 이 마스터가 뭔지 이 GitHub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브랜치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 GitHub 페이지 와 보시면 여기 보시면 마스터란 게 보여요. 그리고 밑에는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드 하나에 대해서 커밋이라는 걸 통해서 상태를 관리를 했잖아요. 코드 버전을 이 파일 하나하나에 대해서 커밋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버전을 관리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전체 프로젝트, 여러분이 개발하고 있는 전체 레파지토리 있죠. 그 레파지토리 전체도 버전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브랜치란 개념인데, 이 브랜치는 여러분들이 그 전체 그 프로그램 코드를 브랜치라는 거를 또 만들어서 2중, 3중, 4중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브랜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동료 개발자들이 그 개발한 코드가 여러 개 있다고 쳤을 때, 현재 이 브랜치 마스터라는 브랜치로 여러분 코드를 다 관리할 수도 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실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관리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냐면은, 일단 우리가 전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버전 1.0이라고 출시를 했어요, 여러분 서비스를. 근데 1.0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계속 앞으로 1.1 버전, 1.2 버전, 1.3 버전, 2.0 버전 계속 그 여러분의 어떤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코드를 관리할 수 있는 레파지토리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다면은, 누군가는 개발을 해서 여기 계속 추가하는데 얘는 계속 서비스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서비스를 편하게 할수 없겠죠. 왜냐하면 코드가 계속 추가되고 있고 뭔가 변경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 사용자는 계속 쓰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화면은 개발자가 계속 코드도 추가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쓰고 있어요. 그럼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결국은, 아, 뭔가 내가 서비스하고 있는 코드랑 내가 개발하고 있는 코드랑 좀 분리해서 관리하고 싶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분명 발생을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GitHub을 관리를 이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관리를 할때 GitHub의 이 브랜치를 어떠한 전략으로 관리를 할지에 대해서 사실 되게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저 역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굉장히 우리가 모범이라고 불릴 만한 우리가 그냥 참조해서 쓰기만 하면 될 정도로 좀 약간 체계화가 잘돼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기플로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플로우는 이 브랜치 관리 전략 중 하나예요. 그래서 기플로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플로우는 크게 보시면, 자, 제가 얘를 좀 키워 드릴게요. 자, 기플로우는 크게 보시면 이 브랜치라는 거를 마스터 브랜치, 디벨로퍼 브랜치, 픽처 브랜치, 릴리즈 브랜치, 핫픽스 브랜치 이세 가지 정도로 다섯 가지 정도로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중에 예를 들면 마스터 브랜치랑 디벨로퍼 브랜치 이두 가지는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어떤 브랜치고요. 이 픽처랑 릴리즈랑 핫픽스는 특정 순간에만 생겨났다가 그 순간에 기능이 사라지고 나면은 삭제가 되는, 약간 일정 기간 동안만 유지되는 브랜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마스터는 제품으로 출시되는 브랜치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디벨로퍼는 다음 출시 버전을 개발하는 브랜치. 한마디로 계속 개발을 진행하는 브랜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픽처 브랜치는 특정 기능만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잠깐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브랜치예요. 그리고 릴리즈는 이번 출시 버전을 준비하는 브랜치예요. 그리고 핫픽스는 출시 버전에서 발생한, 이미 출시를 했는데 그 버전에서 발생한 버그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빨리 고쳐서 빨리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출시를 해서 사용자가 쓰고 있는 거니까 빨리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바로 출시된 버전에서 바로 그 브랜치를 따서 버그를 수정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 지금 잘 이해를 안 가실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다음 다이어그램을 하나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해가 좀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깃허브에 와서 깃허브에 그 레파지토리 생성하는 순간 바로 마스터 브랜치가 따지거든요. 이미 마스터 브랜치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브랜치를 따는 거예요. 바로 디벨로퍼라는 브랜치로. 왜냐면은 우리 개발은 디벨로퍼 브랜치에서 계속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find or create a 브랜치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develop이라고 칠게요. develop이라고 치면, 자동으로 여기가 create branch develop from master. master 브랜치로부터 develop을 따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클릭을 할게요. 클릭을 하면, 자, 디벨롭이란 브랜치가 따졌고, 이미 마스터로부터 땄기 때문에 마스터에 갖고 있던
브랜치 그 파일들이 고스란히 디벨로퍼로 와요. 디벨로퍼 고스란히 왔죠? 그쵸? 자, 우리는 이렇게 디벨로퍼를 처음에 따고, 지금은 제가 아까 이제 뭐 인덱스 매치를 만들어서 땄는데, 보통은 처음에 라이선스 뭐 리듬이 MD 있는 상태에서 바로 따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작업 자체를 디벨로퍼 브랜치로 해서 계속 작업을 하게 돼요. 디벨로퍼에서 계속 커밋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작업을 하고 이 다이어그램처럼 계속 작업을 한번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자, 예를 들면은 어떤 거는 직접 이 디벨로퍼 브랜치에다가 커밋을 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어떤 특정 기능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 특정 기능은 뭔가 동료 개발자하고, 공통으로 개발을 하면서 충돌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특정 기능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을 여러분 개발 리더가 여러분이랑 여러분 동료 개발자 각자한테 예를 들면은 이 기능 한번 만들어 보래라고 과제를 준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디벨로퍼 브랜치에서 특정 파일을 갖고 저도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동료 개발자도 개발하고 있으면 개발하는 내용이 다를 거기 때문에 그게 충돌이 날 거거든요. 그럼 관리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예요. 여기서 제가 브랜치를 또 하나 만드는데 예를 들면, 인덱스 HTML 에디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브랜치 이름을. 이게 뭐냐, 뭐 하려고 그러냐면, 인덱스.html의 특정 기능을 추가하는 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브랜치를 따는 거예요. 자, 브랜치를 땄어요. 여기서는 제가 이 인덱스.html만 수정을 할 거거든요. 내가 타스크로 받은 그 내용만 이제 수정을 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 위에서 보면 픽처라는 거는 일정 기간만 유지되는 브랜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기능을 개발할 때 쓰는 브랜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 내가 갑자기 특정 기능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아, 내가 원본 index.html에서 직접 개발을 하면은 뭐 혹시나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별도로 따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 때는 이렇게 픽처 브랜치를 따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자, 그래서 제가 리더 MD 자. index.html 들어갔고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코드를 짜고 있다고 칠게요. 여기 지금 이웹 브라우저에서도 직접 코드를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제가 edit this file이라는 걸 눌러서 여기에 뭐 H3 add라고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얘를 자 커밋을 할게요. 커밋을 할 건데 커밋은 뭐 예를 들면 업데이트 index.html 업데이트라고 할게요. 업데이트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를 브랜치를 자 index.html.edit 이 브랜치로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커밋을. 그리고 커밋을 할게요. 커밋을 하면은 현재 이 커밋은 index.html.edit라는 브랜치에만 커밋이 반영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아, 내가 만약에 내가 작업해야 이렇게 끝났어요. 이렇게 브랜치를 닦고 다 끝나고 나면은 얘를 아, 내가 작업을 완료했으니까 우리 동료 개발자나 우리 개발 리더한테 자, 풀 리퀘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풀 리퀘스트. 이풀 리퀘스트라는 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여기서 자 자, compare and pull request라고 있죠? 얘를 클릭을 하시면, 자, 내가 개발한 index.html.edit랑 이 developer branch랑 차이점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ble to merge. 아, merge가 필요하다는 거죠. merge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index.html 기능 구현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완료되었습니다. 기능이 제대로 개발이 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이 없으면 develop branch로 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쳤어요. 그리고 create pull request라고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게 뭐냐면은 반영해 달라고 develop branch에다가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동료들이나 개발 리더가 딱 와서 이렇게 기능이 개발돼서 왔네? 잘 개발이 됐나? 그 코드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거잖아요. 확인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여기다가 커밋을 또 남길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좀 수정을 더 해야 될것 같아. 보완을 더 해야 될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개발이 다 완료됐어요. 그러면 이때 자 여러분이 여기서 머지 풀 리퀘스트라고 여러분 개발 리더가 자 클릭을 하시고 컨펌 머지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그때 비로소 index.html.edit를 작업한 여러분의 내용이 디벨롭 브랜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컨펌을 해볼게요. 컨펌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디벨롭 브랜치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개발한 index.html이 기능이 보시는 것처럼 머지가 돼서 디벨롭 브랜치에 반영이 돼요. 이렇게 반영이 되고 나면은 자 여러분이 index.html edit 이 브랜치는 더 이상 그 용도가 없는 브랜치가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브랜치는 이제 삭제를 해버리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이 index.html edit는 특정 기능을 위해 잠시 존재하는 거고 그 기능이 완료가 되고 반영이 되면 삭제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브랜치인 거죠. 그래서 자 간단하게 아까 그 과정을 보여드리면 자 내가 특정 기능을 개발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존 브랜치에서 브랜치를 하나를 new로 해서 따고요. 개발을 하고 커밋을 하고 그것을 new pull request라는 걸 통해서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 컨펌이라는 걸 통해서 실제 나중에 그 여러분 개발 리더나 여러분 동료 개발자들이 확인을 하고 컨펌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 그 브랜치에다가 반영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이 픽처라는 거는 그렇게 디벨롭이란 브랜치에 대해서 특정 기능을 개발할 때마다 잠시 나타났다가 반영이 되고 사라져버리고 나타났다가 반영이 되고 사라지고 이런 게 약간 픽처 브랜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자 릴리즈 브랜치는 아까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자 제품 출시를 위해서 생겨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스터에서 직접 나오게 돼요. 결국은 이 디벨로퍼라는 브랜치도 일정 수준까지 다 개발이 되고 나면은 결국은 이 마스터로 머지를 시켜서 마스터로 다 반영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마스터에서 우리는 1.0 버전이 준비가 됐어. 그럼 이거는 실제 이제 출시를 해야 되겠어. 그러면 릴리즈 브랜치를 따는 거예요. 릴리즈. 그 순간에 릴리즈 브랜치를 따는 거죠.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그 브랜치에서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은 릴리즈 브랜치를 따는 거고요. 릴리즈 브랜치에서 제품 출시가 끝날 때까지 작업을 하고 나면은 그러면 그 버전을 이제 마스터 브랜치로 올려주는 거예요. 제품 출시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자, 핫픽스 브랜치는 이미 출시돼서 마스터로 관리되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서 급하게 예를 들면 특정 버그가 나타나서 빨리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또 우리 여기서 뭐 개발해서 뭐 픽처 브랜치 따고 개발해 놓고 또 릴리즈 만들고 또 마스터로 만들기에는 너무 시간이 급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스터 브랜치에서 바로 핫픽스 브랜치를 따서 여기서 버그 나는 부분만 빨리 고친 다음에 그거를 보시면 마스터로 바로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 개발하고 있는 디벨롭 브랜치에도 반영이 돼야 되니까 빨리 넣어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핫픽스는 그렇게 이미 출시되어서 서비스되고 있는 버전에 뭔가 버그가 생겨서 급하게 수정해야 될 경우 따는 게 핫픽스 브랜치인 거예요. 그래서 기플로우에서는 이렇게 다섯 가지로 브랜치를 관리를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이 기플로우의 전략을 고스란히 따와서 저 역시도 이렇게 지금 브랜치를 나눠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이 브랜치라는 거는 보시면
뉴 브랜치를 통해서 기존 브랜치를 그대로 따와서 브랜치를 또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브랜치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전에는 여러분 로컬을 개발하고 있던 거를 이 디벨롭 브랜치로 계속 올려주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 디벨롭 브랜치가 완성이 되면은 마스터로 계속 올려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치는 여러분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전체 코드를 이렇게 뭔가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좀 가장 많은 표준이 되는 게 기플로우 전략이고요. 기플로우 전략은 이 다섯 가지 브랜치를 갖고 브랜치를 관리를 한다라고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 지금 만든 인덱스 HTML 에디트 이 브랜치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를 할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브랜치가 지금 3개 있으니까 여기 3이라고 보이거든요.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만들어 놓은 이 브랜치 있죠? 인덱스 HTML 에디트 이거를 여러분들이 삭제 버튼을 눌러줘갖고 이게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시면 돼요. 삭제가 됐고요. 보시면 이제 브랜치가 두 개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마스터가 디폴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개발하는 동안은 계속 디벨롭으로 브랜치를 올릴, 여러분 코드를 올릴 거니까 이왕이면 이 디폴트 마스터를 디벨롭으로 디폴트를 바꾸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래야 자동으로 디벨롭 쪽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스터는 최종 확인된 코드만 올린다고 보시면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스터를 디폴트 브랜치를 바꿔주면 좋아요. 그래서 Change Default Branch라고 있거든요.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현재 마스터가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얘를 디벨롭으로 바꾸고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예. 그리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디벨롭이 지금 마스터 브랜치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특별히 옵션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이 디벨롭 쪽으로 계속 여러분 코드가 반영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그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브랜치에서 GitHub에서 레파지토리가 뭐고 레파지토리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 코드를 커밋하는 방법 커밋이 그리고 무엇이고 커밋이 왜 중요한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브랜치가 무엇인지 브랜치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Gitflow라는 걸 통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여러분 각자의 전략이 있을 수도 있지만 되게 이게 표준화된 전략이고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저도 다른 방법도 많이 써봤지만 뭐이 방법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방법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아 기플로우가 뭐고 아 나도 브랜치를 관리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정도 생각하시고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치가 뭐고 브랜치를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뭔가 여러분 코드를 픽처라는 브랜치를 통해서 만들었을 때 그거를 크리에 리퀘스트 풀이라는 걸 통해서 동료 개발자, 리더 개발자한테 요청을 하고 그 동료 개발자들이 그럼 그 코드를 어떻게 보고 어떤 코멘트를 주고 아니면 이상이 없으면은 우리 디벨로퍼 브랜치에 반영할 수 있게끔 컨펌을 해주는 그런 프로세스까지 한번 봤어요. 그래서 이 GitHub이라는 게 굉장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유용해요. 여러분 코드도 히스토리를 다 관리할 수 있죠. 그리고 동료 개발자랑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푸시해주고 동료 개발자는 풀에서 받아가고 동료 개발자가 개발한 코드는 또 푸시가 되고 여러분이 풀에서 받아가고 계속 그 여러 명이 개발을 하더라도 그 모든 코드가 유기적으로 정말 다 공동으로 다 관리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 다 처리되기 굉장히 쉽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우리가 만들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나중에 효율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끔 릴리즈 브랜치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핫픽스 브랜치랑을 통해서 바로 운영 중인 서비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쉽게 반영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브랜치 전략까지도 다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1시간만에 끝내는 GitHub 입문이라는 주제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는 좀다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지금 그 외에도 사실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동일한 파일을 서로 프로그램 코드 짜다가 커밋을 했을 때뭐 컴플릿이 나갔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수정해 줘야 되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몇 가지 또
여러 가지 전략이 있지만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는 제가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사실 이제 GitHub을 쓰면서 다알 수가 있는데 익힐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 외에 저희 회사에서 제가 이 GitHub라는 걸 단지 소스 코드 관리 툴로만 쓰진 않거든요. 실제 프로젝트를 실제 진행하면서 필요한 뭐 회의 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이슈 관리를 다 이걸로 통해서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머지 시간은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GitHub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미디엄 블로그에 GitHub을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작성한 글이 있거든요. 그 글을 보면서 여러분한테 GitHub을 어떻게 쓰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 보시는 이 블로그 내용은 URL은 제가 그 유튜브 디스크립션 쪽에 링크를 좀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제목은 어떻게 남겼었냐면은 우리는 GitHub을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제목은 돼 있고요. 쉽게 얘기해 드리면은 저희 회사는 GitHub을 단순히 코드를 관리하는 용도로만 쓰는 게 아니고 프로젝트 전반에 일어나는 모든 거를 GitHub 하나만 가지고 관리를 해요. 그래서 저희는 뭐 많은 어떤 개발 회사들이 다양한 툴을 이용을 하잖아요. 이슈는 이슈를 관리하기엔 별도 또 툴을 쓰고 그리고 어떤 소통을 위해서 메신저 어떤 채팅이 가능한 메신저 툴을 쓰고 여러 가지 툴들을 쓰는데 저희는 정말 이 GitHub 하나만 가지고 해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채팅 툴 같은 건안 쓰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 채팅 툴을 쓰면은 채팅을 하는 순간 메시지를 보낸 순간 바로 그 개발자한테 메시지가 가잖아요. 그럼 사실 그 개발자가 되게 집중해서 개발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막상 메시지가 오면은 답변을 안 해주면 굉장히 미안한 감이 들고 마치 내가 자리를 비워서 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답변을 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갖게 돼요. 근데 사실 이런 그 어떤 답변 내용이 되게 짧으면 상관이 없지만 답변을 해야 되는 내용이 좀 길면은 내가 개발하고 있던 그 흐름이 끊기게 되거든요. 내가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흐름이 끊기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채팅을 안 쓰고요. 이 GitHub을 갖고 하고 있고 GitHub에 특히 이슈를 갖고 많은 것들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GitHub에서 이슈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이슈에 어떤 글을 등록을 하면은 그게 이메일로 날아가게 돼 있어요. 바로. 그러면은 우리 개발자들은 그 이메일을 확인해서 나중에 자기가 어떤 시간이 될때어그 이메일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식으로 좀 저희는 하거든요. 물론 저희도 기본적인 우리 뭐 대한민국 사람들 다 쓰는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뭐 텔레그램 같은 거를 쓰긴 써요. 근데 정말 그거는 정말 너무 급한 상황일 때 바로 뭔가 예를 들면 알아야 될 때만을 제외하고는 사실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GitHub을 이렇게 쓰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슈 관리가 있는데 이슈 관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슈라는 탭이 있거든요. GitHub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New 이슈에서 이슈를 등록할 때마다 지정된 담당자한테 바로바로 이메일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메일을 갖고 서로 소통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 이슈 관리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어떤 프로젝트 진도 관리, 그리고 문서 관리, 그리고 개발 어떤 진행 관리 뭐 이런 것들 다이 GitHub 하나만 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GitHub이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제공해주는 툴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메일로 모든 것을 소통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슈가 등록이 될 때마다 이메일이 나가고 그 이슈에 대해서 그 담당자들이 만약에 이슈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했다라고 또 코멘트를 남기면 또그 이메일이 또 와요. 그래서 이슈 기반으로 해서 그걸 이메일로 저희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슈를 등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슈라는 탭에서 이슈만 등록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해야 될 일, 예를 들면은 몇 주차, 며칠에는 투두, 뭐그 각자 개발자 이름하고 투두라는 거를 자 보시면 개발자 날짜 그리고 개발자 이름 투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슈에 등록이 돼 있지만 실제 이슈는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개발자 각각이 아 나는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 어떤 일들을 하겠다라고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등록을 할 때,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New issue 해서 제가 매달 며칠부터 며칠까지 구수자 제 이름 자 승원고 그 다음에 투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내가 할 일은 여기 보시면 체크리스트를 갖고 해요. 자 체크리스트를 갖고 뭐 예를 들면 홈페이지 만들기 그 다음에 또 눌러서 그 다음에 뭐 고객에게 문서 전달하기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건 제가 할 거니까 제가 저를 선택을 하고 서비스를 해요. 사실 이 내용이 제가 작성한 경우에는 저한테 안 오지만 만약에 다른 분이 작성했기 때문에 저한테 이메일이 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슈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E라고 보여요. E. 그러니까 내가 작업해야 될게 E가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이거를 작업을 하나 끝냈어요. 이제 체크를 하면은 다시 요 이슈 탭으로 가보면 자, E1 of E 해갖고 두개 중에 하나를 했다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들이 여기 목록만 봐도 아, 할 일은 몇 가지를 등록을 했는데 몇 개가 끝났다는 걸 여기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될 투두도 이슈에다가 저희가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미팅, 회의록도 이렇게 관리를 하거든요. 회의록도 여기 이슈로 다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뭐쭉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슈에 대해서는 그 예를 들면 이슈가 등록이 되고 그 이슈에 대해서 해결이 되면 이렇게 우리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동료들한테 전부 다 이렇게 이메일이 가요. 그래서 이메일을 받아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발 진행 관리는 여기에 보시면 지금 프로젝트 탭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타스크도 등록할 수 있고 프로젝트 플랜도 등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기능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발 진행 관리도 여기서 보면은 개발 목록은 화면 단위로 관리를 하고요. 이렇게 개발 목록을 등록을 하고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진행 중인 어떤 목록들이 나오고 개발 완료된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개발 완료가 끝났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최종 개발 완료 이렇게 프로젝트에다가 이렇게 5개의 큰 프로세스로 나눠서 개발 목록 그리고 개발 진행 중 개발 완료 그리고 테스트 완료 최종 개발 완료 이렇게 해서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블로그 URL은 그 유튜브에다가 그 디스크립션 쪽에 제가 URL을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 어떤 진도 관리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계속 배웠던 개발 코드 관리는 하는데 커밋을 좀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그래서 커밋에다가 크게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이니셜이란 카테고리가 있고요. 커밋 목록을 커밋을 작성할 때 무조건 제일 앞에는 이런 어떤 대괄호 태그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니셜 태그를 이용을 하는데 이니셜이라는 거는 레파지토리를 생성하고 최초의 파일을 업로드를 할때 이니셜이라는 커멘트를 남기게 되어 있고요. 신규 파일이 추가될 때는 add라는 걸 남기고 있고요. 그리고 코드 변경이 일어나면 update라는 커밋을 남기고요. 그리고 코드를 리팩토링 했을 때는 리팩터라고 남기고 있고요. 잘못된 링크 정보나 필요한 모듈을 추가 삭제했을 때는 픽스라는 걸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일을 제거를 했을 때 remove라는 걸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 관련된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style이라고. 이렇게 이런 어떤 태그, 이런 어떤 커멘트를 갖고 커밋의 제일 앞단을 그 코멘트를 남기고 나머지는 상세한 어떤 내용을 적어주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 나중에 이 소스트리에서 이 커밋된 내용의 앞부분만 봐도 아, 어떤 작업들을 대충 했겠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검색하기도 편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에 대해서 이 룰을 정해서 모든 개발자가 이 룰을 지키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는 개발에서 필요한 어떤 문서 관리도 이슈에다가 링크를 등록을 하거나 파일을 업로드를 해서 문서 관리조차도 이 GitHub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길게 지금 뭐이 각각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시간을 좀 제가 또 만들어서 별도 강의로 좀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 시간 만에 끝내는 GitHub 입문이라는 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GitHub은 단지 코드만을 관리하기 위한 툴이 아니고 여러분 정말 이런 이슈 관리, 그리고 회의록 관리, 그리고 프로젝트 진도 관리, 문서 관리까지도 할수 있는 굉장히 정말 파워풀한 솔루션이 이거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GitHub에 대해서는 꼭 반드시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면서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담으로 여러분 이렇게 GitHub에다가 여러분들이 코드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커밋을 어떤 주기로 하고 있고 커밋 내용 어떻게 남기고 있느냐가 나중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다른 기업에 취업을 할 때, 특히나 해외에 취업을 할때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신규 인력이 만약에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겠다라고 지원을 하면은 반드시 그 개발자분이 관리하고 있는 이 GitHub을 꼭 들어가 보거든요. 들어가서 아, 이 사람이 커밋은 어떤 식으로 남기고 있고 어떤 주기로 남기고 있는지를 꼭 봐요. 그게 이 개발자의 어떤 역량, 습관, 이 개발자의 어떤 태도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거든요. 특히나 해외 같은 경우에는 더 그걸 더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초급 개발자라면은 지금부터라도 GitHub을 이용을 하실 때 이런 커밋 하나하나 남기는 것부터, 그리고 커밋 주기서부터 여러분들 굉장히 되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한 시간 만에 끝내는 GitHub 입문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GitHub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시간이라는 게 짧다면 짧고 굉장히 길다면 긴 시간인데, 여러분 한 시간 동안 지금 이 순간까지 잘 들으셨다면은 그래도 GitHub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개념은 다 잡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GitHub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